커피 타임이 좀 늦었네요. 헤드폰 캘린더 열어봅시다. 네, 2일. 네, 도넛샵의 레귤러 미디엄 로스트 커피예요. 미디엄 로스트가 자꾸 나오니까 저는 반갑고 좋은데, 네, 어제 거랑 또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늘 좀 많이 늦었네요. 네. 아침에 집을 좀 치우고 뭐 여기저기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려면 일단 좀 너저분한 거를 치워야 또 뭘 새로 놓을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시간이 훌떡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커피 이거 뭐 적당히 쌉쌀합니다. 커피 한 잔도 안 하고 아침부터 막 치우고 막 정신없이 일했더니 초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모닝커피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내일부터는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 볼게요. 네, 오늘 블로그마스 이틀째네요. 여러분도 커피 한 잔 가져오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뭐 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원래는 테이블만 조금 요거만 어제 했잖아요. 여기 뒤편이랑 뒤편도 지금 어제보다 조금 살짝 달라졌는데 저희 저녁 항상 먹는 다이닝 테이블이랑 여기 커피 테이블만 조금 정리해야지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도 뭐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뭐 이런 거 자잘한 소품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소품들이 살 때는 하나 두 개 사지만 이게 모이면 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즌이 바뀔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또 어디다 둬야 되니까 그거 찾고 뭐 이러다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게 나는 분명히 저 한 곳을 치우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나는 냉장고를 치우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도 커피 테이블만 하려다가 결국 다이닝 테이블로 넘어가서 다이닝 테이블을 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냉장고 위에 있는 그 많은 스낵들이 또 눈에 띄면서 걔네들을 또 정리를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커버드를 열어보니까 뭐 오만 남은 파스타 뭐 이런 애들이 또 다다다닥 기다리고 있고 그 밑에 양념, 그 밑에 캔 와 진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냥 외면을 하면은 이렇게 딱 접어주는데 일단 시작을 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정리를 해서 기분은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앉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밥, 아까 점심에 김치에 막 비벼서 먹었거든요. 그때 한 5분 앉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하루 종일 뭐, 뭘 꺼내고 넣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키가 작으니까 그 조그만 스툴 위에 올라가서 꺼내고 내리고, 네, 하루 종일 그거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분 좋은 거는 남편이 퇴근해서 딱 왔는데, 집 너무 예뻐졌다고 막 이렇게 말할 때, 말해줄 때 되게 기분 좋죠.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12월 2일이 아니고요. 조 위에 날짜는 이제 블로그마스를 제가 촬영하는 그냥 이틀째, 3일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행 계획이 있어서 11월부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찍어서 네,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뭐 이렇게 소소하게 크리스마스 데코 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렸는데 그거 이용해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뭐 컬러 톤이나 이런 거를 좀 바꿔가지고 장식을 해봤는데 지금 많이 어두워서 내일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해가 날 때 예쁘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녁은 남편이 해준대요. 뭐 소세지를 구워서 먹자고 하는데 감자를 뭐 어떻게 으깨가지고 뭐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집에 그 사우크라우트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사실 유니클로 옷이거든요. 오래전에 구입한 건데 이제 지금은 유니클로 제품을 뭐 사게 되지 않지만 예전에 저는 종종 구입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했던 건데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박시한 스타일이에요. 네, 이렇게 박시한데 팔목은 약간 내려지면서 어깨선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옷인데 네, 이렇게 네, 엉덩이를 덮어서 레깅스 같은 거 입고 입어도 엉덩이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고 이렇게 통이 넓어서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소재가 그렇게 좋은 소재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까끌까끌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풀도 좀 생기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원단이 정전기도 좀 나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원단이 아닌 것 같아서 버리려다가 오늘 한번 입고 요거를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윗도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 되게 쉽게 생겼잖아요. 그냥 박시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사이즈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니트 의류를 만들 순 없지만 이제 비슷한 천으로 해가지고 뭐 안에를 살짝 접어 박던지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데코하고 꾸미고 캘린더 열어보고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좀 이것저것 간단한 거는 좀 만들어보는 네, 그런 거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행 다녀온 얘기들 중에 재밌는 게 기억이 나면 네, 그런 것도 좀 해드리고 여행지에서 구입한 기념품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여행 그 다녀온 영상을 편집을 못해서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도란도란 수다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그거를 편집해서 올리면 아 그때 블로그마스 때 얘기했던 그 여행지가 여기구나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죠? 아 어제 에드먼 캘린더 했잖아요. 근데 쿠키 되게 맛있고 어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쿠키 되게 맛있고 잉글리시 티샵 요거 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쿠키랑 같이 먹으니까 근데 어제 저 2시까지 못 잤어요. 어제 그 먹은 게 제가 마신 게 진저브레드 무슨 그거였잖아요. 블랙티였잖아요. 제가 요즘에 12시 정도 되면 사람이 병든 닭처럼 졸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어제는 2시 넘어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뭐 편집하고 깨어있긴 했는데 결국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만큼 일찍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어제 밤에 공부하고
오늘은 아침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늦잠 자는 바람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또 오늘 저녁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꼭 영어 공부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자기 자신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거든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나면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 일을 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보니까 좋아서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여행 가고 주말 이럴 때는 안 하는데 일주일에 그러니까 5일 정도 월화수목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아주 가끔 그런 댓글을 주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 커피는 어제 커피보다는 좀 더 쓴 것 같아요. 이게 마실수록 더 써지는 커피가 있고 처음에 좀 쓴데 마실수록 고소해지는 커피가 있는데 얘는 조금 네 쌉쌀한 맛이 강하네요. 그래서 요거 마저 마시고 일 좀 하다가 저녁 먹고 후키 캘린더 하러 다시 올게요. 네. 접시를 깜빡해서 오늘은 잊지 않고 가져왔어요. 날이 많이 쌀쌀하네요. 밤에는 오늘 두 번째 티가 녹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 볼까요? 고스틀리 그린. 네, 이 티는 그린티 녹차고요. 녹차랑 시나몬, 진저, 페퍼민트, 장미잎도 들어있나봐요. 괜찮다. 페퍼민트와 장미향을 느낄 수 있는 녹차라고 합니다. 맛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전에 제가 언박싱 할 때 보여드린 적 있는 네, 머그인데요. 사이즈가 큰 네, 머그입니다. 뚜껑도 달려있고 코스트코 온라인에서 구입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장미향 나요. 제가 그냥 녹차 맛만 나는 녹차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장미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서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네. 물을 넉넉하게 붓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 오늘 공부를 못했어요. 편집하느라고. 그래서 요거 좀 넉넉하게 물 붓고 천천히 티 마시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려고 좀 큰 컵으로 가져왔어요. 네, 요 정도만 붓고 뚜껑 좀 닫아 놓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캘린더는 양쪽으로 열어야 되나봐요. 안에 거 부시고 싶지 않은데. 힘들어. 이렇게. 뭐 길다란 거 들어있네. 요렇게 생긴 애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가운데 뜯을 때 부러뜨린 것 같아요. 뚝 소리 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네, 먹어볼게요. 맛은 어제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차를 먼저 마셔봤어야 되는데.
지금 입안에 버터 쿠키 향이 가득 남아 있어서. 근데 되게 맛있어요. 민트 향도 나고 장미 꽃잎은 약간 향으로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맛으로는 뭐 잘 모르겠고요. 녹차 맛은 좀 은은하고 민트 향이 은은하게 잘 나서 그냥 녹차로 마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향이 은은한 녹차를 마시니까 몸이 약간 노곤해지는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은 느낌으로. 네. 더 몸이 너무 노곤해지기 전에 공부 오늘 안 한 공부 해야죠. 이런 뭐 과자나 쿠키 없이 티만을 오롯이 즐기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끝에 그 민트 향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좋고 차를 마실 때 이렇게 향에서 그 장미꽃 향이 아주 은은하게 살짝 느껴지는 것도 좋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티 마시면서 공부하고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모닝커피도 여러분과 함께 에드번 캘린더 오픈해서 마시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1 Oh yeah? This is the Walker butter cookies, right? Thanks. How is it? What kind of tea did you have? It's green tea with mint and rose petal. How is it? Pretty good. Because you and I were not a big fan of green tea. True. So to not me, by itself, that's pretty good. To me, it's more like mint tea. Yeah, I would buy this tea. I need to shower and go to bed. What is it, 10? Yeah, how's your studying going? Just started. Oh, yeah. Well, I was waiting for you and then you never came. Oh, I just had like 5 minutes left and sorry. Oh. Sorry.